말씀기도 따라서 배우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누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잖니 라고 말함에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느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을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웃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한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지 않니? 라고 말하며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느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여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기도 따라서 배우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누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잖니 라고 말함에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느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을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웃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지 않니? 라고 말하며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여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기도 따라서 배우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누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잖니 라고 말함에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을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기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셨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제 형편 그리고 환경들이 저를 짓누르며 비웃는 것 같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 한 토막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유혹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으시지 않니? 라고 말하며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펼칠 수 있을까요? 비웃는 저 사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나이다. 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당했는데 후에 알았노라고. 만일 그때 알았다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주님, 너무 눈물이 나서 아무 말 못했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습니다. 재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명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여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체험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오며 오늘도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성령님만이 나의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